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땅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이니까 아마 궁금하셔서 많이 오셔서 영상을 어떻게 찍냐, 어디서 찍냐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뜯어온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왕 꼬들빼기 잎싹이에요. 사랑의 싹이라고도 하죠. 이거 새야똥이라고도 하고 요걸 뜯어왔고요. 그 다음에 돈나물도 채취해왔어요. 여러분 돈나물, 저희 가든에서 돈나물이고, 요거는 산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산에 있는 참나물. 그 다음에 요거는 달개비예요. 여러분 달개비, 달개비. 옛날에 선비들이 탑주 안주로다가 요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걸로 딱딱 끊어서 술안주로 드셨다는 달개비. 그 다음에 요거는 민들레. 지금 많이 뜯어왔는데 제가 요만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토끼풀, 크로바 토끼풀. 제가 오늘 요거 때문에 지금 찍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토끼풀 때문에. 자, 토끼풀로 제가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요렇게 요 간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간장은 새콤달콤한 소스예요. 여기다가 깨를 넣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데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일단 식초, 간장, 설탕을 넣으시든지 올리고당을 넣으시든지 물을 넣으시든지 이렇게 배합을 잘 하세요. 본인이 그 자기 식성에 맞게끔 새콤한 걸 좋아하면은 새콤한 걸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달콤한 걸 좋아하면 달콤한 걸 좀 더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여러분. 저희도 항상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 다 계속 끓여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 이렇게 소스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툼막 정도 자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달개비도 자르세요. 이렇게 달개비도 자르시고, 그 다음에 민들레도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끼풀, 토끼풀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참나물 잎사귀 좀 넣으시고,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가 자 보세요, 다 파랗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뭘 넣느냐,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양파 이렇게 양파 들어가시면 돼요.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대로 해서 여러분 요거를 타파통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타파통에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요 소스만 있으시면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부으셔서 이렇게 보세요. 금세 이렇게 예쁘게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달개비도 먹어, 어머 이 크로바 토끼풀도 먹어, 어머 뭐야, 그리고 놀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끼풀 크로바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부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돈나물도, 아 근데 돈나물 넣나요? 돈나물 안 넣나요? 돈나물 넣죠 뭐 지금. 안 넣었으면 자 조금 더 해서 돈나물도 좀 넣어볼게요. 돈나물은 골다공증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다 그랬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토끼풀도 이렇게 있고, 자 이쁘잖아요 이렇게 꽃도 있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뚝딱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게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 했죠. 요거 했죠. 그리고 제가 요거만 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요거 이제 요기 요걸 가지고 요 남은 걸 가지고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양배추 아시죠? 양배추하고 당근을 이렇게 썰어놓고 이것도 타파통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드실 때, 요거는 뭐냐면 포인트로다가 제가 요거 참나물을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참나물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요만큼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으세요. 식사하실 때 요렇게 요렇게 담아놓으세요. 요렇게 담아놓으시고 여기다가 토끼풀
토끼풀 있죠? 토끼풀. 토끼풀을 이렇게 포인트로 놓으세요. 토끼풀. 보세요. 자, 이쁘게 찍어주세요. 토끼풀. 많이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아,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거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넣으시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옷도 이렇게 넣으세요. 또 넣으시고, 포인트를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좋아해서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이거, 키위 소스도 있고, 딸기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요. 집에서 만드셔도 되는데, 편하게 그냥 사다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여기다가 뭐, 그, 저기도 넣으셔도 돼요. 뭐죠? 왜 콘 있죠? 콘, 옥수수 콘 같은 거 여기다 올려도 되는데, 요걸만 해도 깔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아까 요거, 요렇게. 요거 두 가지 갖고, 요렇게, 금방, 밥상에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궁금하셨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손님상에 올리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를 보여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자,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다 그냥, 그냥 문 밖에 나가시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